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정책 방향인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 의정부 동두천시가 힘을 모았습니다. 미군 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 때 물이 불어 늘 수해 위협을 안고 있던 동두천. 캠프모빌 반환이 늦어지면서 수해 예방 사업에도 차질을 빚다 지난해 말 캠프모빌 반환전 승인으로 겨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시는 42%가 공여지입니다. 미군은 떠났고 기지는 그대로 있어요. 빈 기지라도 반환해서 무슨 개발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방치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기도에는 미군이 빠져나간 후 공여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곳만 6곳. 경기도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km제곱미터로 전국의 96%입니다. 이중 84%가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반환된 16곳도 면적이 넓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시는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상황인데 미래도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억울하게 가서는 안 된다. 정말 힘합쳐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그 서러움, 또그 암담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미군 공여구역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